복날 보양식으로 돈 한방 삼계탕. 압력 솥으로 삼계탕을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? 기름기가 많은 꽁지와 냄새가 나는 날개끝 등은 가위로 잘라내고 안에 뭉친 핏덩어리도 긁어서 버린 후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. 솥에 닭, 물 한약재 티백, 마늘, 주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센 불에 올립니다. 뚜껑 위추가 돌아가면 불을 중불로 줄이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불을 끄고 저절로 김이 빠질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. 추가 멈추면 뚜껑을 열어서 고기가 익었는지 확인하고 고기를 건져냅니다. 익은 닭과 티백은 건져내고 불린 찹쌀을 솥에 넣고 뻥을 닫은 후 센 불에서 끓입니다. 추가 돌아가면 중불로 줄이고 3분 더 끓인 후 불을 끄고 자연스레 김이 빠지도록 붑니다. 야들야들한 닭고기와 진한 국물에 삼계탕 그리고 짤진 찹쌀죽까지. 여러분들도 복날에 삼계탕 꼭 드셔보세요.